여기 여기 가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여기 칠색초 동상 있네.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미니 게임이네 약간. 아니요, 제가 다음 주엔 그래도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저번 주부터 요번 주까지 바쁘긴 한데. 저템 먹고 싶은데 나.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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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되게 많다. 이 밑에 길도 있네. 포인트 업을 발견했다. 여기 여기 통통통통통통통. 야, 올라가는 사다리가 4개네요? 아니, 3개? 뽀렛 이런 거랑 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탈출 로프를 발견했다. 도구 포켓에 넣었다. 아우, 야, 인카운트 뽀렛. 내가 뭐 전설 포켓몬 나온다고 좀 강한 포켓몬들이 나오면은 그나마 좀 보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꼴에 따위가 나오면서 지금 말이야. 개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스이쿤 밖에 모르겠다. 나머지 이름이 뭔가요? 에, 템 3개였죠. 그래, 여긴 스프레이 쓰자. 엔테이 맞아, 엔테이. 라이코. 라이코스 아닌가요? 오타 아닌가요? 라이코스? 잘했어, 라이코스. 아이고. 여기 요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가서 내려와서 안 먹은 템 하나를 먹고 올게요, 제가. 저거 저거 위에. 저 어떻게 먹는 거야? 저건 애초에 잘못됐네. 뿅, 뿅, 뿅. 라이코스는 망했겠죠?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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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여기서 중간에 꺾는 거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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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이퍼볼을 발견했다. 1500원짜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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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긴 올 수밖에 없구나. 일방통행. 근데 템을 다 먹으려면은 일방통행으로 가야되는 구조겠구나, 이거 보니까. 딱 각 나오네. 여기도 아마 일방통행일거고. 그치만 템을 먹고 일로 오는 거겠지. 오케이, 역시. 보니까 중요한 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올라만 갈까? 띠용 띠용. 자, 여기서 밑에 길도 있고 여기 하나, 여기 밑에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는데. 스프레이 깜짝이야. 뭐 이벤트 뜬 줄 알았네. 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지형적으로 밑에 있는 사다리로 가는 곳인데, 젠장, 템도 없었어. 이럴 수가. 템이라도 있으면 용서나 되지. 어디 보자. 여기 여기. 자, 중간 세이브를, 아니 강제 세이브를 이제부터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강제 세이브. 여기 밑으로 가는 길 하나. 템은 따로 없어 보이네요. 여기 아니고. 그렇다는 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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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템이 없네요, 여기. 제가 RPG 게이머로서 막 이기적일 다 가보면서 템 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방금층은 그런 게 아니었고. 여기 막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아재 호타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레님 업하러 왔어요. 네, 호타님 한 개 고맙고요. 1965번째 팬클럽 1965, 1965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업도 고마워요. 여기서 이거는 왠지 텔포 같다. 중세 한번. 그리고 딱 텔포할 때 몬스터 볼에 들어가네. 포켓몬이.
스프레이? 너무 빨리 끝나. 이 스프레이 효과 이거 혹시 중첩 안 되죠? 막 두 개씩 쓰면 500보 아니지? 아 400보였구나. 어, 400보 막 그런 거 아니죠? 여기도 중세. 자 가운데 길 먼저 가보고 중첩 안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여긴 템 먹는 길. PP 맥스 회복 포켓에 넣었고. 자 중간 세이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선 너무 헤맬 것 같으니까 여기 뿅 뿅 뿅 뿅 뿅. 어? 저기선 나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건가? 아 저기 중간에 꺾는 데가 있네. 오케이. 자 찾았어요 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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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 근데 여기도 아이템 먹는 길인가 보네. 금구슬을 발견했다. 이거 왜 닫혀있음? 네. 어... 뒤에 게 맞아요. 보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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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또 돌아가고 이쪽으로 와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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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템 먹고 기력의 덩어리를 발견했다. 조각이 아니고 덩어리죠, 이건. 뿅, 뿅. 요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 여기가 길이 아니라면 더 이상 길은 없다. 여기도 중간 세이브. 자, 여기는 아마 아이템이거나 돌아가는 길, 그리고 먼 곳이 보통 길이겠죠? 역시 아이템. 맥스업을 발견했다. 그리고 스프레이 효과가 사라졌고. 스프레이 왕창 써야겠네. 이거 스프레이 중독되는 거 아니야? 냄새도 독할 텐데. 어, 깜짝이야. BGM 사라진 줄 알았네. 와, 이거 다 무너질 것 같아, 진짜. 어? 헐? 뭐지? 원래 내 기억에 이 탑 마지막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굴! 다굴! 다굴 좋은데요? 그래요, 여기가 칠색조를 맞이하는 곳. 우리들이 매일 수련을 쌓아온 춤과 당신에게 맡긴 크리스탈 방울이 울릴 때 푸른 하늘을 춤추는 칠색조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오... 야... 골드 때는 없던 이런 연출이. 와... 야... 하트 골드는 또 색다르네, 확실히. 칠색조가 오나요? 야, 연출 보소. 뭔가 무서워, 그러게. 무슨 약간 사이비 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비 종교 의식. 우와. 야, 연출이. 우와. 포켓몬스터 아닌 것 같아. RPG 게임 하는 것 같아. 와우, 와우. 오. 저것이 바로 칠색조. 이 땅에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하늘을 지키는 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즈렌의 마음과 크리스탈 방울이 울려 드디어 나왔다. 이즈렌 씨 보세요. 칠색조는 당신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어, 세이브할 여유를 주네요? 근데 신을 붙잡아도 돼? 아, 제물로 바칠 뿐이기. 그러게, 맞아. 먹으라고 줄 것 같아. 자, 드십시오, 신님.
이것이 산재물입니다. 저 이게 무슨 신이야? 괴물이지? 야, 연출 봐. 전투 연출. 칠색조. 야생의 칠색조가 나타났다. 가라, 라프라스. 어, 프레셔를 발산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뭐 아무거나 때려볼게요. 뭐 세 개째 아마. 골대문자 칠면조 왔다고? 한 방엔 안 죽겠지. 그래도 물인데? 어허, 살긴 사네. 이거는 재우기 있어야겠다. 재우기 조금씩 까는 것도 그렇고 효과 굉장했다. 굉장했다는데 눈꽃만큼. 이건 뭐 상태 이상으로 가야겠네. 계속. 우와, 성스러운 불꽃 멋있다. 야, 네, 불새 말 그대로 피닉스네. 자, 아마 나머지 애들은 다 못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난 전기자석파 쾌청. 우와, 밝다. 햇살이 강해졌다. 어, 자, 전기자석파를 넣었으니까 이 녀석은 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아, 방금 그 쾌청이 불속 위력 업. 방전공격. 어, 그래도 공격이 잘 들어가긴 하네. 자, 자속공격이기 때문에 세겠죠? 굉장했고, 몸이 저래서 움직일 수 없고. 오, 야, 마비효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전공격. 오, 괜찮은데? 신통력 한 대 때렸고, 피가, 어, 이 정도 버틸만해요. 살짝 때리고. 자, 이제부터 피를 살짝씩 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강제 세이브 3번. 그리고 여기서 전기 쇼크 살짝씩 살짝. 어우, 야하우, 아하우, 아하우. 자, 세이브. 근데 조금 더 빼고 싶어. 가라, 하이퍼볼. 하나, 둘, 어, 설마? 셋, 소? 아, 역시 그럴 리가 없지. 역시. 야, 근데 한 번에 저렇게 되니까 되게 될 것 같다. 어, 나 한 번에 잡는 줄 알았어 방금. 하나, 둘, 셋. 아, 야, 얘는 약간 감질만하게 하네. 얘는 조금 감질만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네. 한 번 더. 어, 이렇게 바로 안 잡, 바로 안 나오고 저래. 하이퍼볼. 어, 요번엔 바로 나왔다. 저게 정상이지. 쾌청 햇살이 강하다. 하이퍼볼. 역시 지금은 안 되고 재우기를 쓸 게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빼야겠어. 자, 로드를 해서, 어, 이건가요? 어, 요거에서 여기서 좀 약한 걸로 살짝씩만. 어, 그 가디가 좋겠다. 가디로 살살. 자, 마비를 이용해서. 어, 아이고, 쓰네. 성성 불꽃. 그래도 불이니까 저건 괜찮겠죠? 불이니까, 어, 한 방에 죽진 않네요. 저게 효과 별로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약한 거, 화염 자동차. 요걸로 살짝, 살살, 톡! 살살, 아. 어, 그러면은, 파울이 나오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자, 파울이. 어, 저번에 그, 파이어레드 할 때, 나옹이로 일식 깎아가지고 잡던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림이 나올 만한 애가, 어, 없는데? 살짝 때릴 애들이 없는데? 난동부리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어, 이 상태에서 잡아야 되나봐. 이게 최선인가봐. 아, 뭐 없나? 조금만 뺄 무언가 좋은 거 뭐 없나요? 이게 저번에 느꼈는데, 저거랑 그 다음에 일식 빼가지고 일 남는 거랑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그냥 이 상태로 미는 거 밖에는. 아우, 깜짝이야. 또 잡힌 줄 알았네. 에, 없네요. 다 죽일 애들밖에 없어. 자, 그럼 이대로 프레임 스킵 계속 쓰면서
포켓몬 바꿔가면서 계속 볼만 던져보겠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볼만 쭉 던진다. 쭉 하이퍼볼 나왔고 성스러운 불꽃 맞았고 바로 교체하고 3번에서 화염 자동차? 여기서? 해보자. 오케이. 그거 좋다. 자, 아이고 아이고. 마라카디! 공격이 떨어졌고, 신통력 썼고, 버텼네요. 여기서 화염 자동차. 나쁘지 않아.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아, 지금 이건 좀 애매하게 약한데, 너무? 한 번 더? 이건 아까는 다를 바 없어. 오! 됐다. 이거 아까 거보다 그림이 더 좋네요, 이게. 이게 더 괜찮네요. 자, 세이브 1번 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때 레드 버전 할 때 이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400번 던질 게 한 200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레드 때 그 썬더 프리저 파이어를 다 잡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한 200번을 줄더라고. 네, 그죠.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가야 정상이죠. 자, 가방 볼 하이퍼볼. 자, 계속. 와, 방금 불대문자 빗나왔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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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전설의 포켓몬의 공격 확률 수치는 최저다. 네, 근데 공격에서 거기에서 또 이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 된다기보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0.001%인데 그게 0.002가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이구야, 성스러운 불꽃. 뭐 물 포켓몬이고 뭐 불 포켓몬이고 그냥 다 불로 죽여버리네. 상성을 그냥 씹어먹네. 전포는 3. 전포하니까 제가 그 포병을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군대에 모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 네기라스 파오리. 얘네들은 아마 볼 한번 던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불대문자 빗나갔고. 아, 불대문자 또 빗나갔고. 아, 쾌청. 햇살이 강하고. 하나, 둘, 셋. 아, 몸이 저리고. 아, 바로 나왔고. 네, 그냥 몬스터볼 한번 던져봐 달라고요. 에이, 근데 그거는 이게 안 먹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잡힌다고 해도 그냥 그때 운이 좀 좋았을 뿐입니다. 예, 몬스터볼이 당연히 더 안 좋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망클이요? 볼, 하이퍼볼. 저 문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특성이 있긴 있는데. 자, 6발 남아있습니다, 현재 6발. 하나, 둘, 셋, 잡았죠? 잡았습니다. 아, 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피를 아까 그 상태로 했으면은 여기서 한 두 배는 더 던졌어야 됐을 건데 그래도 많이 빼놔서 이게 또 잡혔네. 자, 이렇게 신색조를 잡았습니다. 키가, 야, 380cm구나 엄청 크다. 몸무게 거의 200이네 무지개 세계의 훌륭한 날개로 세계의 하늘을 날고 있다는 신화로 전해지는 포켓몬이다. 잡은 신색조에게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그러게. 예, 3번 세이브 오더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근데 이러면 얘네들은 허무하지 않아? 아니, 우리 신님이 잡혀버리다니.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벌받은 놈. 신색조로 이 장소에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더 이상 우리들이 할 말 없어요. 앞으로의 여행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래요. 라고 별 말 안 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별말 안 하네요, 진짜.
이 천발바를 놈 칠색조님을 공격하다니 막 그런 거는 딱히 없네요. 아마 이 위는 그 집 밖으로 설정돼서 여기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박사한테 전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자, 공박사한테 한번 갔다 올게요. 이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칠색조가 악당이라서 청부 의뢰를 한 걸 수도. 악당. 수연이? 예, 쉽습니다, 저 전화. 자, 공박사님. 엥, 이즈레나. 알이 부화했는데 포켓몬은 어디 있느냐? 후후, 수고했다. 조금 희귀하기만 한 알이라고 생각했는데 큰일이 됐구나. 전통 무용수가 뭔가 말했었느냐?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다. 모든 것은 너 자신이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영혼으로 해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일을 해낸 너라도 너라면 포켓몬 리그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자, 서경고원으로 가라. 장소는 알고 있느냐? 27번 도로를 빠져나와 26번 도로에 들어가서 곧장 북쪽으로 나아가라. 라고 드디어 이제 서경고원 리그가 펼쳐졌습니다. 27번 도로라고? 어디지? 어디 볼까요? 아, 얘네들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 왜 근데 아까부터 두 마리밖에 안 보일까요? 한 마리는 그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를 내가 못 봤나봐.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암튼 27번 도로랑 막 그런 데들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마 요런 라인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걸까? 모르겠다. 어쨌든 뭐 있겠고. 아, 지금 못 잡는다고 스위쿤. 그렇다는 건 스위쿤이 제일 세다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자, 공중 날기로 일단 금빛시티 가서 도라지 가자. 여기서 회복 좀 하겠습니다. 회복을 하겠습니다. 딱히. 그렇구나. 자, 이제 칠색조를 한번 넣어봐야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포를 한 마리만 넣고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파티당 한 마리만. 자, 파오릴. 근데 파오린 풀백이도 있단 말이지, 얘는. 내가 셔틀로 쓰고 있었는데 일단 그냥 맡기고 기술이랑 막 그런 것만 보겠습니다. 야생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따로 노가다 할 시간이 있나 보고. 네, 가디를 버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칠색조를 안 써도 되게 할 수 있으면 안 써보려고. 잠깐만요. 포켓몬 뒤에 데리고 댕겨보자. 자, 회복 안 하고 그냥 바로 야생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겁나 놀라지 않을까? 와, 저게 뭐야? 저것은 전설의 포켓몬! 막 그러면서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 네, 닭고린이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 확실히. 자랑용. 자, 야생에서 한번 칠색조의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얘는 안 걷네. 캐터피, 5레벨 캐터피한테 칠색조로 프레셔를 발산하고 있다. 자, 기술을 보겠습니다. 신통력, 쾌청, 성스러운 불꽃, 불대문자. 야, 5짜리야? 기술 횟수가 너무 적다. 성스러운 불꽃 한번 써볼게요. 성스러운 불꽃으로 캐터피를 정화시키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뼛속까지 뼈와 내장을 전부 다 녹여서 흔적 없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요런 식의 그 스킬들이었네요. 연출은 다 봤던 거라. 안 봤던 거 한 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봤던 거라 볼 필요 없겠네요. 뼈 없을라나? 벌레라서? 자, 아무튼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켓몬 리그가 남아있는데 물론 뭐 그거 끝난 다음에 더 다른 지방 가서 쭉쭉 해야겠지만 어쨌든 반 했습니다. 이제